안녕하세요. 바느질쟁이 아줌마 예쁜 곰팅입니다. 오늘은요. 하트 모양의 수세미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름은 왕하트 수세미고요. 이 왕하트 수세미는 우리 구독자님께서 손바닥만큼 커다란 하트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트를 만들어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왕하트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해서 샘플을 만들었지만요. 한 색으로 만드셔서 그냥 큰 하트로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왕 하트 수세미는요. 앞면하고 뒷면을 똑같은 애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앞뒤가 똑같은 그런 형태의 하트 수세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샘플은 이렇게 6호 바늘을 사용해서 만들어봤고요. 크기는 길이는 12cm고요. 넓이가 13cm가 나옵니다. 크기가 넉넉하고요. 만드는 방법도 쉬워서 초보자분들께서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하트 수세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왕 하트 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 하트 수세미 만드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색상으로 저는 연한 살구 색깔의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우선 하트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매듭을 하나 지어주세요. 위에서 실을 이렇게 잡아다니셔서 고리를 하나 만드시고요. 교차되는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가운데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에서 실을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을 잡아다니시면은 매듭이 생기고요. 이 매듭부터 시작해서 사슬을 넣어주시는데요. 사슬 4 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짜리로 이렇게 짧은 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만들어놨던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셔서 아주 작은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첫 번째 단은 이원 안에다가 코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트는 전부 다 한길긴뜨기만 뜰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둥코로 사슬 3 개를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실을 감아서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더 넣어주세요. 자,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하나를 떠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는 전부 세 개가 나왔고요. 이 하트 처음 만들 때는 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하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뜨고 나시면은 이 자리에서 사슬 두 개를 주시면서 모서리에 꺾이는 부분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을 감고 이 처음에 만들어놨던 원쪽으로 바늘을 넣으시면서 한길긴뜨기 세 코를 이 자리에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세 코를 뜨고 나시면 또 사이에 사슬 두 개로 모서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엔 다시 원쪽에 바늘을 넣으시면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또떠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세코 넣고요. 그다음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두개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또세 개짜리 한길긴뜨기를 떠 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한길긴뜨기. 그다음에는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코의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시면은요. 그다음엔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두 개로 꺾어지는 모서리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기둥코를 찾으시고요. 기둥코에서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요. 이 자리에서 그대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첫 번째 단에서 사각형 모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 빼뜨기 하신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또 하나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기둥코 사슬 세 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엔 실을 감아서 바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세 코하고 세 코가 있던 사이에 사슬 두 개로 이렇게 줄이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가 사각형 모서리 부분이거든요. 이 모서리 부분에 바로 코를 떠주시는데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도 떠 주시면 됩니다. 자, 모서리에서는 항상 모서리가 나오고요. 지금 세 코에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시면 사슬 두 개로 모서리를 또 만들어 주세요. 자, 사슬 두개 주시고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또 넣겠습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서리 부분에서는 한길긴뜨기 전부 6코가 나왔고요. 세코랑세코 3코 사이에는 사슬이 두개가 나왔습니다. 사각형의 모서리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자리로 가셔서 또 모서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이 자리에 한길긴뜨기 3코짜리를 먼저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3코를 뜨고 나시면 사슬 두 개를 주시면서 또 사이를 벌려 주시고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세 코에 한길긴뜨기를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하면두 개. 그다음에는 세 개예요. 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모서리가 또 생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리셔서 옆에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나와 있는 자리요. 이 자리에도 한길긴뜨기를 여섯 코를 넣어 주세요. 세 코랑 세코 사이에는 사슬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모서리 자리에 코를 넣어 주시는데 여기 마지막 모서리에 보시면 여기 기둥코 사슬이 하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세 코를 뜨고 사슬 두 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두 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끝에 자리까지요. 코를 넣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의 끝에 자리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모서리에 세 코에 한길긴뜨기,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 개만 떴습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처음에 기둥코를 올렸던 애가 있어요. 이게 사슬 3 개를 올렸던 애가 있어서 코는 두 개만 떴고요. 두 번째 단 마무리 하셔야죠. 두 번째 단 마무리도 기둥코에서 세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주시면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하시면은 두 번째 단까지 나오면서 사각형이 나왔고요. 세 번째 단에도 사각형 모양으로 코들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위치는 세 코하고 세 코가 있던 사이 고랑으로 코를 넣을 거라서요. 우선 이 고랑 쪽으로 바늘을 넣으시고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리를 한번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코랑 세코 3코 사이에 이제 바늘이 시작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또 한길긴뜨기를 올려주세요. 자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주시면서 한길긴뜨기 기둥코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지금 이 고랑에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떠주시면 기둥코 포함해서 세 코의 한길긴뜨기 나온 거고요. 지금 이 자리는 사각형의 옆선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을 감고 옆에를 보시면 여기 모서리잖아요. 모서리는 여섯 코의 한길긴뜨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선은 세 개의 한길긴뜨기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두 개, 세 개, 세 코를 떠 주신 다음에는 사슬을 두개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한개긴뜨기세 개를 또떠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세코한의긴뜨기를떠 주시면 또 모서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꺾이게 됩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편물을 돌리셔서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두 번째 단에 보시면 세 코랑 세 코가 있던 사이에 고랑이 있죠. 여기에 또세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세 코에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셔서 보면은요, 이제는 모서리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서리는 여섯 코 들어가죠. 세 코, 그 다음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두 개, 다시 세 코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물 돌리셔서 가운데 부분에는 그냥 세 코짜리 세트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서리 만들어주시고 그 옆에 면에서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리마다 코드를 넣어서요. 이 마지막 모서리 있는 데까지 코드를 전부 다 넣어서 오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의 끝에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 좀더 커졌죠.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떠주시고 나시면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요. 마무리는 처음에 기둥코를 찾으세요. 그래서 사슬 세 번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요. 여기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까지 떠주시면은 이제부터는요, 네 번째 단에서는 하트를 만들 거예요. 하트 모양은 사각형 중에 한 면에서 볼록하게 되고요. 그 옆에 면에서도 볼록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하트 모양을 만드시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슬을 주시는데 사슬 4개로 줄을 먼저 하나 걸어주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네개짜리로 줄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줄을 이렇게 쓰러뜨리셔서 이 줄이 묶이는 자리가 어디에 묶여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한길긴뜨기 세 개가 있고 옆에도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세 개하고 세 개가 있던 사이 고랑에 바늘을 넣으셔서 여기다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서 줄을 먼저 하나 걸어주세요. 이 가운데 부분에 줄을 하나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기둥코로 사슬 세 개를 이 자리에서 바로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기둥코가 하나 올라갔어요. 그럼 이 한길긴뜨기는요, 요렇게 옆으로 쓰러져야 돼요. 쓰러져서 묶이는데요. 어디에 묶이냐면, 옆에 보시면 한길긴뜨기 세 코가 있죠. 그 중에서 이세 번째 한길긴뜨기 바로 위에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은 한길긴뜨기가 이 자리에서 또 묶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줄은 사슬 4개짜리 줄이 하나 걸리고, 바로 그 위에서 한길긴뜨기 하나가 올라갔거든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 난 다음에 편물을 이렇게 돌리세요. 돌리셔서, 돌려주시고,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감고요. 그 다음에 코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놨던 사슬 4개짜리 줄이 있죠. 자, 이 사슬 4개짜리 줄에 코를 걸어서 떠주시는데요. 이 줄에 걸어서 한길긴뜨기 7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한길긴뜨기를 이주 위에 걸어주세요. 자, 그러면 한길긴뜨기, 사슬 세개 기둥코 올라갔던 애까지 해서 총 여덟 개의 한길긴뜨기가 걸리게 됩니다. 자, 여기 바삭 붙어 있어도 얘는 코거든요. 그래서 이 코도 개수를 세셔야 되고요. 이 기둥코 옆에 묶어놓은 애부터 총 여덟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한길긴뜨기를 뜨고 난 다음에는 또 묶어 주시는데요. 옆에 보시면 한길긴뜨기들이 이렇게 있죠. 그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 가운데 부분에 코드 요렇게 반원처럼 생긴 애가 들어간 거예요. 자, 하트의이 볼록한 부분은 두 단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은 이렇게 여덟 개짜리 한길긴뜨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위치가 어디로 옮겨져야 되냐면 옆에 보시면 여기 모서리가 있어요. 사슬 두 개로 구멍을 뚫어놓은 자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쪽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를 하시면서 자리를 또 한번을 이동을 해주세요. 자리 이동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트가 예쁘게 나오고요. 이 가운데 부분으로 자리가 옮겨지면은요, 이제부터는 볼록한 하트의 두 번째 단을 떠주시는데요. 여기서 사슬 하나를 주세요. 사슬 하나를 주시면서 이제 바늘이 움직이게 쉽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편물 다시 돌려주세요. 자, 앞쪽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셔서 한길긴뜨기를 뜰 겁니다. 사슬 하나 주고 나서 바로 실을 감고요. 한길긴뜨기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한길긴뜨기들이 쭉 떠져있는 자리에 제일 첫 번째 한길긴뜨기 앞쪽 고랑부터 고랑에 코를 넣어주시는데요. 이 고랑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가 나왔죠? 사슬을 하나 주시고요. 이번엔 사일 벌려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 고랑에 바늘을 넣으셔서 다시 한길긴뜨기를 떠 주세요. 그다음에는 또 사슬이 하나. 사일를또 벌려 주시고요. 그다음엔 다음 고랑에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긴뜨기를 떠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그 다음에 있는 고랑에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사슬이 하나. 자, 지금요. 사슬 하나 주고 난 다음에 한길긴뜨기 총네번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코들이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우선 여기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만들어놨던 코들 사이마다 코를 전부 다 넣어서 요 끝에 자리까지 오면 여덟 개의 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랑에서도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시고 사슬 하나, 그리고 다음 자리에서 도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요. 사이를 벌려주시고 그 옆에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이 하나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코가 있죠. 여기 기둥코처럼 올라간 애는 못생겼고요. 그 사이 고랑에 바늘을 넣으셔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 사슬이 하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길긴뜨기가 몇 개가 됐는지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오고요. 여덟 개의 한길긴뜨기를 뜨고 나시면 여기에서 코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실을 감고 지금 떴던 그 고랑에 다시 코를 하나 넣어주세요. 맨 마지막 자리에서 코가 하나 더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는 총 아홉 개를 떠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슬이 하나가 있어야 되죠. 사이를 벌려주셔야 돼서 그러면 이렇게 반원이요. 좀큰 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한길긴뜨기의 개수는 전부 아홉 개가 나오게 됩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묶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치는 밑에 보시면 이 모서리 부분이 있습니다. 사슬 두 개로 사이가 벌어진 자리고요. 이 모서리에 바늘을 그대로 넣어서요. 여기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길긴뜨기는 모서리에 묶이게 되고요. 자, 벌써 반 원이 이렇게 하나 붙으면서. 하트의 반쪽이 나왔습니다. 멀리서 보시면 하트가 하나 이렇게 생겼죠. 자, 하트가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는 요 옆에 부분에서도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원형을 만들어 주시는데 처음에는 어디로 가셔서 원형을 만들어 주시냐면 요세 개짜리 세트가 총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한길긴뜨기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리 이동을 할 거예요. 실을 잘라내시면 자투리 나오고요. 그냥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옆에 코로 바늘을 넣으셔서 빼뜨기 하시면서 자리 이동하시고요. 그 옆에 코에서도 빼뜨기로 자리 이동해 주시고, 세 번째 자리에서도 자리 이동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랑이 있죠? 고랑 쪽으로 바늘을 넣으셔서 또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원 만들어 놓고 자리가 이동이 된 거고요. 이 자리에서 이제는 이 원형처럼 생긴 애를 처음 다시 만들어 주시는데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갑니다. 우선 사슬 줄을 만들어 셔야 돼서 사슬 4개로 줄 만들어 주시고요 자, 4개짜리 줄을 만드셔서 이 줄을 요렇게 쓰러뜨리시고, 3코랑 3코가 있던 사이에 고랑에 반을 넣으셔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자, 줄이 하나 걸렸잖아요. 그럼 그대로 한길긴뜨기 바로 올라갈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기둥코입니다. 한길긴뜨기 기둥코를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쓰러뜨리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 위에 바늘을 넣으시고요. 그대로 빼뜨기를 하시면 되죠. 자, 빼뜨기를 하시면 한길긴뜨기 하나 생겼는데 처음 만든 애를 옆에 묶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편물을 다시 돌리시고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잖아요. 실을 감아서 이번엔 줄 위에 일곱 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길긴뜨기를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줄 위에서 일곱 개 걸렸고요. 처음에 기둥코까지 해서 한길긴뜨기는 총 여덟 코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묶어주는 작업을 해주시고요. 묶으실 때는 옆에 보시면 세 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자, 빼뜨기를 하면서 한길긴뜨기 세코 위에서 묶이게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가 사이가 벌어진 자리인데요. 자리를 한번 이동을 해주세요. 빼뜨기로 옆자리로 이동을 하시면서 자리 옮겨주시고 그리고 나시면 이렇게 반원 또한 단일 더 들어갈 거잖아요. 사슬 하나 주시면 됩니다. 사슬 하나 주셔서 또 바늘이 움직이기 쉽게 해주시고 얘를 돌려주세요. 자, 앞면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한길긴뜨기 떠주시는데 실을 감아서 지금 여기 붙어있는 한길긴뜨기 있죠? 기둥코로 사슬 3개가 올라갔던 기둥코 앞에 있는 고랑에 바늘 넣으시면서 한길긴뜨기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떠주세요. 하나가 들어가고요, 사슬 하나. 두 번째 고랑에서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사슬이 하나. 지금 한길긴뜨기 두 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코에서도 하나씩 넣어주세요. 세개 사슬 하나, 네개 떠주시고 사슬이 하나.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사슬 하나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사슬 하나, 일곱 번째 한길긴뜨기 떠주시고, 사슬 하나, 여덟 번째 한길긴뜨기 옆에 고랑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슬이 하나고요. 마지막에 코 하나 더 만들어주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는 코가 늘어나는 코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아홉 번째 한길긴뜨기까지 떠주시고, 사슬이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얘도 묶어주셔야 돼요. 묶어주실 때 보시면 여기 세 코랑 세코 사이에 모서리가 있고요. 이 모서리에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한번더 빼뜨기 하셔서 이제는 이실 잘라주시면 하트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트가 나왔습니다. 이 하트는 사각형 위에 반원두 개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하트고요. 사이즈는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 보시면 이 꼬랑지가 있는 쪽이 안쪽이에요. 그래서 두 장을 붙이실 때는 안하고 안을 대고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투리를 좀 잘라낼게요. 자, 너무 길지 않게 잘라냈고요. 이렇게 생긴 하트를 한 장을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저는 미리 샘플을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두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잘라놓은 꼬랑지가 있는 쪽이 안쪽이고요. 얘도 안쪽하고 안쪽을 대고, 이제 테두리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떠났던 색으로 떠주시면은 한 색의 하트가 되는 거고요. 테두리 부분을 다른 색을 넣어주시고 싶으면, 다른 색상의 실을 갖고 오셔서 테두리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테두리를 달면서 이제 크기가 완전히 커지게 되죠. 저는 다른 색상의 실을 갖고 와서 테두리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가 되는 색상의 실로요. 저는 빨간색, 붉은색 실을 하나 갖고 왔고요. 얘네들 이렇게 두 장을 붙이시고 나면은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 사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트가 볼록볼록하고 여기 오목한 부분이죠. 가장 오목한 부분 두 군데를 잡아서 오목한 부분에 바늘을, 떠,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두 장을 잡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두 장이 같이 묶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실을 그대로 끌고 오셔서 빼뜨기로 이렇게 묶음을 하나 해주세요. 빼뜨기로 묶어주시면은 두 장을 우선 처음에 묶어 놓은 거죠. 빼뜨기를 하시면 이렇게 사슬이 하나 보입니다. 이 꼬랑지 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라 그냥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 빼뜨기 하면서 나온 사슬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사슬 네 개로 우선 줄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사슬 하나 주시면 두 개죠. 세 개, 네 개. 줄을 만들어주시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걸어주신 다음에 코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테두리도 전부 다 한길긴뜨기만 들어가요. 그대로 실을 감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는데, 위치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 요 볼록한 부분은 원형이잖아요. 이 원형이 전체 아홉 코가 있습니다. 코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죠. 그리고 요 사이는 한길긴뜨기가 이게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구멍을 하나 빼 주세요. 여기를 빼 주시고 그다음에 고랑부터 들어갑니다. 한길긴뜨기 떠 있는 서 있는 자리에서 왼쪽에 고랑부터 코를 넣어 주세요. 바늘을 그 사이에다 넣어 주시고 뒤에서도 보시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요. 요첫 번째 구멍을 빼시고 두 번째 구멍에 같이 넣어 주시면 돼요. 자두 장을 같이 잡고 뜰 거고요.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를 바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길긴뜨기 하나 나왔고요. 앞에 부분은 빠져야 돼요. 그래제 하트가 가운데가 예쁘게 나오고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고 나셔서 그 자리에 또 하나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두 코의 한길긴뜨기를 떴고요. 사슬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사이를 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고랑으로 가셔서 바늘을 넣으실 때 뒷면도 같이 잡아서 그 자리에 바늘을 넣고요. 이 자리에서 두 코에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입니다. 자, 두개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고요. 사슬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를 또 떠주세요. 하나, 둘. 한 자리에서 두 개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도 하나 주시고. 그러면 지금 두 개짜리 세트가 총세 번이 나왔는데요. 이 하트의 원형 부분에서는 두 코짜리 세트가 총 여덟 번 나와야 됩니다. 자, 지금 세개 나왔죠. 다음 고랑으로 가셔서 한길긴뜨기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개를 넣고 나시면 사슬을 하나 주세요. 사이를 또 벌려주시는 거고, 다음에 고랑에서도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넣겠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사슬이 하나. 원형 부분에서 코가 늘어나야 돼서요. 각각의 자리에 두 코씩이 들어가고요. 두 코를 뜨고 나셔서도 사슬을 하나 주시면서 사이도 벌려주세요. 우선 이렇게 두 코짜리를 총 여덟 번을 먼저 떠오겠습니다. 자, 원형이죠. 여기 지금 원형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두 개짜리가 총 여덟 번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두 코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하나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트에서 이 원형 부분에 코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요. 이 편물을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면 이제 여기는 직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안 늘릴 거고요. 그 대신에 각각의 고랑에는 한길긴뜨기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옆에 고랑에 바늘을 넣을 때 뒷장도 같이 잡아서 이 자리에는 바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넣어 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들어가고 나면은요. 사이 벌리는 사슬도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고랑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떠주세요. 지금 하나가 들어갔죠? 옆에 고랑 가시면서도 한길긴뜨기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고랑으로 가셔서 뒷면도 같이 잡고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한길긴뜨기가 지금 각각의 자리 하나씩 총세번 나왔는데요. 이 옆선 부분에서는 한길긴뜨기에 계속 열 개를 떠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세 개까지 떴는데요. 옆에 있는 자리에서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면 이게 4개고요. 그 다음에 5, 6, 7, 8, 9, 10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10개까지 떠주시면은, 여긴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도 없이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게 됩니다. 자, 10개를 떠주시면은요, 이 연한 색깔로 떴던 애를 보시면 3곳, 3코, 3코씩 들어가 있는 세트 사이사이 코들이 들어갔고요. 이제는 하트의 끝에 부분에 보시면 뾰족한 자리가 있어요. 그 뾰족한 부분을 만들어주시는데, 뾰족한 자리가 들어가는 위치는 이 모서리가 됩니다. 사각형에서 보시면 여기 모서리 부분이었는데요. 이 모서리 부분에 코를 떠주실 때는, 우리 여기 밑에 단에 보시면 모서리 만든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 고랑을 잡으시는데 두 장은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먼저 넣어주세요. 하나, 둘, 세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사이가 벌어지는 사슬 두 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지금 그 자리에 세 코의 한길긴뜨기를 또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한길긴뜨기 세 코를 떠주시면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여섯 개가 나오면서 각이 생깁니다. 사각형 모양의 모서리가 된 거고요. 이 부분은 하트의 뾰족한 부분이 돼요. 자,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원형에서는 코가 늘어났고요, 직선 부분은 그냥 하나씩만 떠준 거고 마지막에 모서리에서 다시 여섯 코가 됐습니다. 하트의 반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하트는 이렇게 돌리셔서 옆에를 보시면 여기는 직선이잖아요. 각각의 고랑에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총열 개를 떠주시면 돼요. 자, 우선 실을 감아서 옆에 고랑 가시면서 코를 바늘을 넣어주시고 뒷면에서도 그 자리를 잡아서 하나의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를 넣어주시고, 옆에 자리에 가셔서 또 하나를 떠주시면 되죠. 자, 한길긴뜨기 우선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 네 번째 한길긴뜨기,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고, 여섯 번째도 떠주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한길긴뜨기 넣어주시면 되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열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열 번째 한길긴뜨기를 떠주시고 나면 반원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원형에 들어가는 코들이라서 여기는 코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선 사슬 하나를 먼저 주시고요. 다음에 있는 고랑이 있잖아요. 이 고랑에다 바늘을 넣으셔서 이 자리부터는 두 코씩 한개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그대로 또 넣어서 둘이고요. 자, 그러면 두 개짜리 세트가 하나 나왔죠? 사슬 하나 주시고 사이 벌려 주신 다음에 다음 자리에서도 두 개씩 떠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사슬이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씩 들어가는 코들은요, 총8번 나오게 됩니다. 우선 제가 두 개를 넣었는데요, 사이사이마다 코를 넣어서 오겠습니다. 자, 여기 8 번째 자리까지 두 코씩이 들어갔어요. 두 개씩 들어간 사이에는 사슬 하나로 사이를 벌려놨고요, 여기도 원형 처리가 됐습니다. 직선 다음에 원형으로 들어가는데 두코짜리총 8번 나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가운데 속 들어간 자리까지 줄을 연결을 해주시는데요. 처음에는 사슬이 4개가 나왔잖아요. 이 묶은 사슬까지 해서 총 4개였는데요. 마무리하실 때는 사슬을 좀 짧게 주세요. 이 자리에서 사슬 하나, 둘, 세개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묶어놨던 자리에 바늘을 넣으셔서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은 이 하트는 전부 다 나왔습니다. 자, 하트 전부 다 나왔고요. 이 실은 잘라내시기 전에 고리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실을 잘라낼 거고요. 고리를 안 만드실 분들은 여기서 바로 빼뜨기 한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고리 사슬을 뜰 거고요. 사슬은 18개에서 20개 정도로 긴 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줄을 만들었어요. 사슬 18개를 줬고요. 이 줄은 지금 여기 빼뜨기 했던 가운데 부분에 다시 바늘 넣으셔서 여기서 빼뜨기로 묶어주시고 한번더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실 바싹 잡아다니신 다음에 이실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실을 잘라내시면은요. 이제 하트 다 나왔습니다. 왕하트 수세미에서 왕하트 전부 다 나왔죠. 큰 하트가 하나 나왔고요. 이제는 이 꼬랑지실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꼬랑지실은 돗바늘 갖고 오셔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꼬리실에 돗바늘 연결하겠습니다. 자, 꼬리실에다가 돗바늘 연결을 했고요. 지금 이 매듭이 있던 자리 쪽으로 바늘을 넣으셔가지고. 이 안쪽으로 숨겨주시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하트가 다른 색깔인 경우에는 이 중간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들이 있던 사이쪽 밑으로 바늘을 넣으시고 얘네들 묶어놓은 자리들 있죠. 두 코씩이 묶이면서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 자리 안쪽으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요 위치 쪽으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자, 위치로 통과를 시키셔서. 이 안에 실은 숨어 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을 잡아다니시고 꼬리 실을 잘라 주시면 실 정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실정리가 되고 이 나머지 하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초보분들도 쉽게 뜰수 있는 왕 하트 평면 수세미가 완료가 됐고요. 하트에 테두리 빨간색 넣어줬더니 더 예쁘게 나오고요. 단색으로 넣어주시면은요. 아주 큰 모양의 하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 하트 수세미는 완료가 됐고요. 제 동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